여행 자제 권고하고 일반 업종 웬 말이냐 집합 금지 해당하는 실질 대책 보장하라. 여행사의 생계 유지 정부는 지원하라. 여행사 집합 금지 지정하라. 여행사의 자활 대책 정부는 제공하라. 자,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 이현주 후보가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 한번 하고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그 부산 여행업 생존 비대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단체들도 같이 했나요? 네, 네. 아, 같이 내려오셨어요. 서울에서도. 응원차 한번 내려. 응원차. 아, 여기는 서울에서 또 오신 분들이십니까? 예,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저는 제가 항상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페이스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게 정부가 이 긴급 상황에서 이 코로나 긴급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다. 그런데 같은 재원을 가지고 해줄 때 원칙이 있다. 원칙.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우리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헌법의 원칙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되고 그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한하고 이렇게 코로나에 의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건 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업체도 있고 제한을 봐서 제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는 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제한해서 그만큼 피해를 보면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공정한 행정을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제가 스스로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부산에 정치를 여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 제가 무슨 인맥이 있거나 누가 더 친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일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보니까 부산시가 좀 더 밑바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정당한 주장들에 대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 잘 버텨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딱 끝나면 또 폭발적인 경기 부양과 폭발적인 경제의 어떤 활성화가 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잘 버티시고 우리 힘차게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진짜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주세요. 저는 원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말만 감사합니다. 네. 말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동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럼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스쿨맨 너무 좋아하는데요. 좀 우리 좀 알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잠시. 연결났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입니다. 개마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서장님 좀 나이가 작으니까 우리가 선배인데. 아니 원래 연결입니다. 연결입니다. 이렇게 기가 좀. 아유 진짜 훌륭한. 발렌드. 진짜.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네, 급하시니까 요 저희들 그 요구 사항과 이게 성명서 적혀 있는 일명 요연하게 데이터 예 좀 어 진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아 이게 좀 많이 안면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십시오. 파이팅! 안녕하십시오.